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되면서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먼저라면서 특검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7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라며 즉각 수용과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특검법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야당만 특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야당의 무차별적 특검이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입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재표결에 대비해 물밑에서 이탈표 단속 작업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불발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 속에 특검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어집니다.